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재작년부터 다시 불기 시작한 캠핑 열풍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캠핑 열풍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보복 소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캠핑을 오래 하신 캠퍼님들께 캠핑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캠핑 진짜 힘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과연 캠핑이 가진 매력은 뭐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캠핑이 가진 첫 번째 매력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취미의 세계는 정말 넓고 또 다양하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취미가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자전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참 다양하게 겪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취미들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캠핑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자전거나 낚시, 등산은 거의 혼자 다니다 보니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오토캠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토캠핑은 우리들의 의식주 환경을 거의 그대로 자연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여성이나 아이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토캠핑은 곧 가족캠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시간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물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연인도 함께 할 수 있죠. 캠핑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캠핑의 매력은 다양한 취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캠핑을 갈 때 무거운 DSLR 카메라를 꼭 챙겨갔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지만 당시 사진 취미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캠핑은 정말 좋은 소재였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등산이나 낚시, 여행, 트레킹과 같이 정말 궁합이 좋은 취미라서 더욱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감상과 책 읽기, 드론, 또 우드카빙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취미라도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건 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진 다른 취미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건 캠핑이 가진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매력은 바로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머릿속은 주중에는 정말 복잡하고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세상사가 만만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주말을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주말에 복잡한 일을 완전히 잊고 머릿속을 리셋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더 피곤하고 침대와 소파와 한몸이 되어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몸이 정말 바빠집니다. 텐트 치고 음식하고 치우고 화로불 피우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할 게 참 많죠.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덧 밤이 됩니다. 그런데 몸은 꽤 피곤한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개운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잡생각 없이 캠핑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해서 몸이 힘든 도중에 뇌는 푹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사회생활, 공부, 육아, 대인관계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다시 활력을 찾게 해준 겁니다. 네 번째 매력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바로 이겁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집, 스마트폰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건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캠핑장에 가면 최소한 아이들은 흙을 밟을 수 있고 나무 그늘과 바람, 꽃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산을 올라가서 주변의 명소를 함께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직접 느끼고 배우는 것은 책이나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는 아이들과 캠핑을 가면 가능한 캠핑장에 머물지 않고 주변 여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볼 수 없는 밝은 얼굴과 웃음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 캠퍼님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니 캠핑장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방치하지 마시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매력은 캠핑장은 속 깊은 대화를 하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바쁜 주중에는 부부라고 해도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육아와 일에 바쁘다 보면 서로 진지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캠핑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바로 불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 시간에 바쁜 캠핑 생활이 끝나고 저녁에 부부가 장작불 앞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 마음속 깊은 얘기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멍의 힘이죠. 캠핑장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캠핑을 잘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부부의 대화가 깊어갑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연인, 친구 사이에도 평소 못했던 속 깊은 얘기들이 저절로 녹아나옵니다. 캠퍼 여러분, 그리고 캠핑을 준비하시는 예비 캠퍼님들, 캠핑은 사실 쉽지 않은 취미이기도 합니다. 장비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예약도 쉽지 않고 가족들 스케줄도 맞춰야 하죠. 캠핑장에선 많은 장비와 씨름해야 하고 집으로 복귀해서도 몸은 더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캠핑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느낀 매력 중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캠핑은 가족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가족 취미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늘 회사에 가 있는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늘 가게에 가 있는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아이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불을 피우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역할을 느낄 것이고 엄마도 집과는 다른 멋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 하나씩 미션을 받아서 잘 해낼 겁니다. 이렇게 캠핑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한 주를 시작할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캠핑의 매력이 반감되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려면 캠핑장에선 서로서로 배려하는 매너 있는 매너 캠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